안녕하세요. 아, 아니, 오늘 아 재료 이렇게 좋아도 됩니까? 짜잔, 총알 오징어입니다. 울릉도에서 1년에 딱 두 번 나요. 딱 두 번 나는 총알 오징어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얘 때문에 놀랐어요. 독도새우입니다. 독도새우. 여러분, 독도새우 들어보셨어요? 이 독도새우는 양식이 안 된대요. 무조건 자연산으로만 서식하고, 여기 보시면 이 품종은 이름이 나 타락타락하고 솔직히 좀 무서워요. 이 품종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새우의 이름은요, 닭새우라고 해요. 닭새우. 보시면 여기에 머리에 삐죽삐죽삐죽한 닭뼈슬 같은 친구 있죠? 머리 쪽에. 요것 때문에 닭새우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뾰족하게, 여기 다리 쪽에 뾰족하게 뾰족뾰족 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 안 해주면 상당히 찔리기 쉽상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말고 이제 꽃새우 그리고 도화새우라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가 먹었던 독도새우는요, 도화새우라고 해요. 도화새우는 얘보다 몸집이 일단 커요. 그리고 꽃새우는 이제 닭새우랑 크기는 비슷한데 붉으면서 이렇게 뭐 벼슬 같은 거 당연히 안 달려있고요. 좀 더 붉어요. 그리고 까맣을 때도 빨개요. 이 닭새우와 꽃새우는 단가가 비슷한데 도화새우는 조금 더 비싸요. 닭새우는 맛이 정말 조금 랍스터 비슷하다고 해요. 육질도 쫀쫀하고요. 꽃새우는 달큰하면서 좀 찾은 맛이라고 하네요. 저도 사실 독도새우는 이번이 처음 먹어봐요. 오징어! 오징어는 지금 보시면 오징어는 어떤 게 신선하죠, 여러분? 이렇게 좀 까만 게 많이 띈 친구가 신선한 거예요. 지금 이 시기와 겨울 1월달쯤 1년에 딱 두 번밖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울릉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요걸 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몸통은 회로 먹을 거예요. 네, 회로 먹고 머리는 손질할 때 잘라서 튀기거나 이제 감바스 아시죠? 감바스 하듯이 마늘과 이제 고추로 살짝 넣어가지고 머리만 한번 네, 익혀줄 거고요. 그리고 총알 오징어는 요거는 내장까지 먹는 오징어예요. 이거는 그냥 먹어요. 그래서 먼저 찔 겁니다. 이거를 다 찐 다음에 반은 숙회로 먹고요. 그리고 반은 미더덕 콩나물찜이라고 해서 매콤하게 찜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징어부터 쪄줄 거예요. 자, 제가 찜기를 여기다 준비를 했어요. 여기다가 오징어를 네, 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쪄줍니다. 원래 소금물 풀어가지고 씻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소금물에 한번 씻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갱물, 수돗물에다가 두세 번 더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붙어있을 빨판이라든지 몸통이 붙어있을 이물질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쪄주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에 미더덕과 찜할 것도 필요한데 오늘 멸치 육수도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것보다 멸치 육수가 들어감으로써 더 감칠맛이 끝내줘거든요. 10분만 찌면은 오징어는 다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멸치 똥 좀 떼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멸치 육수 내려면은 이거 똥 따야죠. 자, 멸치는 제가 냉동 보관을 해요. 보통 건어물이라고 하면요, 쩔기 전에 냉동 보관을 해야 해요. 자, 지금 오징어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자, 이야, 보이십니까? 다 쪄졌어요. 자, 요거 내리겠습니다. 자, 육수를 내기 위해서 멸치를 볶아줍니다. 이제 냉동에서 꺼낸 멸치, 국멸치죠? 요거를 국물 내기 위해서 제가 수분을 날려주고 있어요. 요 과정을 거쳐야만 육수가 깔끔하고 비린내 안 나게 잘 우러납니다. 자, 이렇게 모락모락 이제 팬이 마치 탈 것처럼 연기가 나요. 그럼 이때 불에서 내려주시고 찬물에다가 멸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면 멸치 육수가 깔끔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찜용으로 대파를 어슷어슷어슷, 그리고 색감을 위한 홍고추 어슷어슷 썰어서 찜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 멸치 육수 보이시죠? 멸치 육수는 끓으면은 불을 약하게 줄인 다음에 그냥 막 바글바글 말고 뽀글뽀글
하는 상태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우린다고 그게 육수가 더 맛있어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파는 뭐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미나리 제가 생략했는데 미나리 넣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채 썰어서 일단 찜에다가 같이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총알 오징어 찜에 들어갈 채소 다듬었습니다. 자, 이번엔 콩나물입니다. 자, 콩나물을 냄비에다 앉혀주세요. 여기다가 물을 당연히 부어줘야겠죠. 콩나물이 반쯤 잠기게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콩나물 아직 지금 불 안 켰어요. 이렇게 소금을 조금 넣어준 다음에 물 보이시죠? 물 이만큼 넣었어요. 반 정도만 잠기게. 이렇게 익혀서 콩나물에서 나온 물 있죠? 지금 맹물 넣었잖아요. 맹물도 버리지 마세요. 이 콩나물 국물이랑 이 육수랑 같이 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콩나물은요 어떻게 익었는지 확인하냐면 이렇게 맡아봐서 이 물에서 풋내 있죠? 채소의 풋내가 아닌 콩나물이 구수하게 느껴져. 그럼 다 된 거예요. 됐어요. 콩나물을 찬물에 헹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콩나물만 건지세요. 일단 콩나물 육수를 제가 어떤다고 했죠? 쓴다고 말씀드렸죠. 멸치 육수랑 섞어줍니다. 여러분 양념장 만들어줄 거예요. 양념장. 고춧가루를 2개, 3개, 4큰술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맛술 있죠? 그거 2개. 그리고 간장, 진간장으로 하나, 둘, 간장은 2개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다진 마늘은 1큰술. 생강은 보통은 다진 마늘에 반을 넣어주는데 오늘 반 티스푼 딱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참기름 1큰술. 그리고 후추. 양념장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끝나요. 간은 여러분들께서 맛보시고 소금으로 간을 조금 더 주시면 돼요. 여분의 간을. 저는 채소를 먼저 볶아줄 거예요. 여기다가 살짝 포도씨유를 둘러주시고요. 여기다가 바로 넣을게요. 양파. 보통은 콩나물 먼저 깔고 그냥 찜을 하는데 저는 오늘 양파를 넣기 때문에 볶아줄게요. 아, 여러분 양념장에 설탕 빼먹었어요. 설탕 1큰술 넣어주세요. 물엿 말고 설탕 넣어주세요. 물엿은 물이 많이 생깁니다. 자, 양파가 이제 노릇노릇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콩나물, 미더더, 그리고 멸치 육수. 잠기게끔. 너무 많이 부으면 찜할 때 물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살짝. 아까 콩나물만 딱 잠길 정도. 여기다가 양념. 이러면은 일단 1단계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끓는 동안 오징어 아까 쪄놓은 거를 좀 볼게요. 짜잔. 자, 오징어 익은 거를 숙회로 먹는 오징어를 이렇게 담아주고요. 요거는 이제 찜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양념장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지금 국물이 굉장히 많죠? 물 한 컵만 잡을걸. 제가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괜히. 네. 여기다 파랑 홍고추 넣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물 전분을 제가 만든다고 했죠. 녹말과 물을 1:1로 섞어가지고 갠 거예요. 저는 감자 전분을 씁니다. 감자 전분 1큰술. 오늘 물이 좀 많아서 2큰술 할게요. 전분물 이렇게 한 거를 한 곳에다 뿌리지 마세요. 쭉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한 거에다가 오징어 다 넣어주세요. 내장까지. 때깔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뒤 마지막에 여기다가 고춧가루 1큰술 풋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뒤섞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고 불을 끄면 안 되고 싹 섞어주세요. 자, 콩나물부터 밑에다가 풍성하게 깔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국물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국물을 끼얹으세요. 이제 통깨를 다시 뿌려줘야겠죠? 아, 저기. 아이씨. 깨잔치네. 아유. 이렇게 해서 총알 오징어 통찜. 너무 귀엽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알 오징어 숙회. 숙회. 대망의 새우 손질이 남았어요.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가위로 머리부터 잘라주세요. 미안. 머리끼리만 이렇게 모아둡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 뾰족한 부위 있죠? 여기를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으로 껍질을 벗겨서 얼음을 놓은 데다가 한 마리씩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를 품은 식탁 완성입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찰져요. 오, 맞아요. 찹찹 소리가 난다는 건 되게 차지단 거거든요. 되게 맛이 찰져. 간장 조금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우와, 진짜 맛있다. 네, 끈적하면서 쫄깃한데 이게 그 새우의 비린 맛이 진짜 하나도 없고요. 막 생생 탱탱 막 하는데 그 끝에 감칠맛, 단맛이 입안 쫙 퍼지면서 침샘이 막 나와요. 와,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는 알을 여기다가 올려 먹어볼게요. 독도를 품었죠? 독도를 품은 아이를 간장에 살짝 찍어서. 와,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안면도에서 먹었던 대야의 회 맛이랑은 와, 차원이 달라요. 저 돈 많이 벌래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달 뻗을 자리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으면 나는 아주 풍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돈을 많이 벌 이유가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오징어 찜을 먹기 전에 숙회를 먼저 먹을 건데 그냥 먹지 않죠. 초장이 있어야 해요. 초장스. 오징어 숙회입니다. 총알 오징어 숙회. 한번 먹어볼게요. 초장 살짝 찍어서. 지금 뭐에 놀랐냐면요, 먹자마자 내장이 나오는데 비리지 않아요. 진짜 1도 안 비려요. 오징어 특유의 감칠맛, 약간 찝찝하면서 고소한 그 맛이 여기서 나와요. 그냥 고소는 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오징어 맛이 더 나는 거죠. 총알 오징어 주문 지금 가능해요. 총알 오징어 아, 여기 홈쇼핑 아닌데. 총알 오징어 지금 사셔야지 드실 수 있어요. 지금 아니면 총알 오징어 못 드십니다. 겨울 한 번, 여름 한 번입니다. 지금 아니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총알 오징어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6월에서 8월까지 딱 지금 이때만 드실 수 있는 거라서 많이 안 비싸요. 많이 안 비싸고요. 1kg에 한 3만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찜 한번 먹어볼게요. 찜. 이거 와사비에다가 딱 묻혀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볼게요. 오, 칼칼합니다. 고소한 맛은 그대로 있어요. 총알 오징어를 정말 담백하고 내장의 고소한 맛까지 느끼시려면 이걸로 드세요. 하지만 밥이랑 같이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면 찜입니다. 제 머리가 없으세요. 야호! 와, 되게 시원하면서 매콤한데 너무 맛있었어요.